안녕하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죠. 이 특별연설 내용에서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이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대응 강조. 코로나 이전 수준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가 됐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 이 국산 항체 치료제가 셀트리온이죠. 치명률을 낮추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께서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4주년 기념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파키스탄의 수출 뉴스. 이제 글로벌 수출이 시작되었죠. 또한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고 있다고 이렇게 연설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셀트리온의 펀더멘털만 믿고 끝까지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